비빔면 만들기. 일단 첫 번째 준비, 깻잎. 네. 오이 두 개. 오이. 비빔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이. 이렇게 작은 캔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삶은 계란. 계란을 삶아야 되는데, 그냥 편의점에 파는 삶아진 계란을 먹을게요. 여러분들. 고명에 올릴 것들을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골뱅이 받치는데, 이거 골뱅이 물기를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 칼로 오이를 썰게요. 깎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자칼로 깎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감자칼로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오이를 이렇게. 다 깎으면은 심심하니까 좀만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잘 깎이죠? 다 깎아버렸네. 깎으시면 되고요. 또 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줘요. 그 다음에 깻잎도 씻어줄게요. 깻잎도 씻어주고. 잘 못하는데 해보니 한번 먹어볼게요. 응? 칼질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오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이를 일단 한 개 먹을게요. 몸이 좋으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깎는 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썰게요. 안 해가지고 실수도 있어야겠다. 채썰기. 됐다. 이렇게. 불안하다고? 아, 여러분 불안할 게 없어. 채썰기. 너무 잘하네. 뭐 하지, 이렇게 잘해? 따! 골뱅이를 따! 골뱅이 따서 여러분. 물을 버려. 물을 버리고 좀. 자, 여기다 버릴게요. 자, 이 골뱅이 어떻게 하느냐. 찬물에 씻어요. 찬물에 씻는 거 맞나? 응. 이렇게. 찬물에 씻는 거 맞아?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씻으면 안 된다고? 왜 씻어? 찬물에 씻으라는데? 아니야? 미쳐졌네? 아, 싱거워진다고? 팬에 담겨져 있는데. 아, 그래? 큰일났네. 일단 좀 썰게요. 먹기 좋게. 아, 괜찮아. 물 끓이자. 아, 정말. 자, 여러분.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물 끓일게요. 이거 좀 썰고 이거 양념을 만들자. 자, 이제 비빔면 소스를 넣을게요. 골뱅이에다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처음 해봤어요. 응? 소스를 여기다 넣고요. 깨랑 뭐 넣으라는데? 2019년 2월 3일까지인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깨를 넣고 참기름. 아, 참기름 넣어야 돼.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보세요. 참기름을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식초 얼마큼 넣었지? 식초 어머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어. 물 흘려서 넣을 뻔했네요. 식초를 넣어야 돼요. 자, 식초 2배의 사과 식초 얼마큼 넣어요? 살짝만? 식초 조금? 그럼 식초 요만큼 넣을게요. 식초가 쓰던 게 아니네. 그럼 식초 딸게요. 땄다. 식초를 이렇게 이 정도. 조금 넣었어. 짠, 이거 넣자. 한 개 반 먹자.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일단 비워볼게요. 이렇게 부족한 게 뭔지. 맛있는데? 이렇게.
자, 체에다가 박아서 이거 찬물 틀고. 자. 자, 여러분들, 이 상태로 비벼볼게요. 뭐야? 네, 이렇게. 쉽죠? 여러분들? 너무 쉽죠? 짠! 신기술 짠! 어, 이거 잘 만들었는데? 요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골뱅이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조금 약간 안 맵게 나오는데, 네. 한 개 반에 소스를 두 개 넣었어요. 네. 제가 오늘 쿡방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만든 거니까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맛있는데?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는데요? 오이도 같이? 오이랑 골뱅이랑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여러분. 깻잎이랑. 야, 근데 요리 소질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고,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맛이야. 골뱅이 비빔면을 만들어서 다 먹어보았습니다. 왕!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어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만들어 먹어보세요. 유방!